두 분 다 나이가 너무 어리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젊게 먼저 말씀드리고 타고난 사주 같은 거는 뒤에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되나? 본인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근데 사람을 아예, 만약에 내가 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내가 사람을 좀 안 만나면 되고 덜 만나면 되는 건데, 본인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남자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연애를 하거나 뭔가 남자를 만날 때 좀 괜찮은 사람이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 수는 있으나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금 원래 결혼도 원래 좀 천천히 하는 게 좀 맞긴 하지만, 올수 전에는 본인도 진로적인 부분이나 뭐 아니면 일적인 부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올해는 자꾸,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꾸 내가 마음이 떠요. 마음이 자꾸 딴 데가. 그리고 뭔가 집중을 하기에는 자꾸 주변에서 자꾸 문제들이 조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집중을 하기가. 그리고 이제 사람 복이 너무 없어요. 지금은 아직 어리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사람 복이 너무 없어. 이거는 사람 복이 없더라는 건 부모 형제도 포함이라는 거야. 부모 형제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본인은 되게 신기한 게 본인은 사주에 돈이 좀 많이 붙어 있어. 돈? 사주에 돈복을 좀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지금은 내가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지금 그건 힘 돈이 없고 뭐 간 건데, 네. 나이가 이제 뭐 25이 넘어가고 뭐 20 후반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네. 그럼 돈이 잘 붙는다는 소리야.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부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스스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부모 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다 책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짊어질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내가 내 그릇에 비해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돈을 잘 벌면 어느 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집안에 뭐 힘든 일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돈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알바하면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네. 원래 뭐 쉬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학교를 취업하신 건가? 아니면은 아니요, 원래 제가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돼가지고. 원래 뭐 하셨었어요? 원래 음악이랑 춤 같은 거 했었는데 다쳐가지고 못하게 됐거든요. 아예 영원히? 그건 아닌데 이제 치료 기간이 제가 너무 오래 다친 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기간이 길어져서. 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집에서는 많이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했는데 이제 다치니까 다시 막았다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가끔 하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계세요. 근데 하나 얘기해주면, 본인은 다른 일을 못할 거예요 아마, 답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했던 게 전공을 살리지 않으면 일반적인 회사를 다닌다거나, 이거는 본인이 맞지가 않아. 본인 사업, 본인의 타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수를 하고 칠게요. 만약에 본인이 가수야. 근데 무대에 못 쓰게 한대. 그러면 차라리 그 무대 내가 못 쓰면 그 뒤에서 내가 가르치는 걸 하면 돼. 그런 부분에서 내가 춤을 가르치거나 노래를 가르치거나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회사를 다녀라, 이건 절대 본인은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하겠지만 오래 못 한다라는 거야. 오래 골병이 나면 골병이 나지. 근데 지금 올해부터, 지금 올해 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올해 쉬고 있는 건데, 원래 이 고비가 맨 처음 들어온 건 19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19부터 몸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버텨낸 걸 수도 있는데, 요 힘든 시기가 빨리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23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부모님은 이제 지지를 안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나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상황적으로 자꾸 안 들어지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쪽을 차라리 파고 나가야 돼.
사주에서 이런 쪽,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저희들은 이제 예체능 사주라고 하거든요. 네. 예체능 쪽 관련 일을 해야지 잘 풀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하고 연예인하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의 사주예요. 정말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예체능 쪽 사주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화려한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올해 이것저것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뭐 쉬고 있고 뭐 한데, 다시 한다고 해도 본인은 지금 힘이 안 생겨요. 마음적으로. 자꾸 뭔가 다 하기가 싫고 좀 짜증이 난단 말이야. 일단, 그리고 올해 하나 알아야 될 게, 올해 사람한테 배신수가 좀 있어요, 본인이. 이게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누구나 다 해당이 좀 되는데, 본인 사람한테 올해 조금 배신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사고수가 있어서 내 몸이 또 다친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조금 쉬면서 내가 일단 컨디션 회복을 해야지. 내 몸만 조금 추스려서 올라가면은 빠르면, 아유, 빠르기는 힘들 것 같고 올 겨울쯤 돼야지 조금 다시 다 회복이 되실 것 같아. 확실히.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어설프게 회복됐다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다칠 수가 있어. 또 몸이 상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좀 답답하더라도 완벽히 쭉 나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다 됐을 때 다시 시작하라는 거. 근데 그 시기가 겨울 추워질 때라고 나와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면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거 아예 처음이라가지고 그냥 물어봐요. 편하게. 뭐 적어온 거 없어요? 적어온 건 아니고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물어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물어보라는데? 그 일주인가? 일주라고 그 일주? 타고난 기운 성격지수 이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건가?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네. 본인이 화려한 사주야. 화려한 일을 해야 돼. 그냥 일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일을 하면 꽃을 다 못 피우는. 왜냐면 내가 맞는 길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수리는 하늘을 가는 동물인데 수영하러 가는 길은 꼴이 되니까. 본인은 본인의 잘 맞고 맞는 길은 그런 쪽 길이라는 거예요. 예체능 쪽으로. 근데 예체능 쪽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전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 거기 뒤에서. 내가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노래 쪽 뭐 감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 사주로 나가야지 본인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본인 직성이 강해.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강하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성격이야. 근데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과 마찰이 좀 덜 생기는 편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본인도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지내죠? 네. 이거는 괜찮아. 지금까지는. 근데 스물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야, 사소한 걸로 자꾸. 그래서 그쯤 돼서 내가 내 밥벌이 할 수 있고 내가 날 챙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 본인도 나와 사는 게 맞다라는 거. 그래야지 빨리 클 수가 있어요. 본인은 경험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 그래야지. 왜냐면 이런 사주를 큰 그릇이 좀 크다고 해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조금 많이 해야 돼, 이것저것. 그리고 결혼은 서른 넘어서 가는 게 맞고요. 일찍 갈 필요가 없어. 일찍 가면 본인이 그 뭐라 해야지? 길을 못 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다 많이 막혀버린 형국이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금전운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늦어도 28, 29쯤 되면 금전이 확실히 풀릴 거예요. 확실히. 원래 이쪽 지금 전공하는 부분에서 이 정도면 빨리 풀리는 건데 본인은 좀 빨리 풀릴 거거든요, 이쯤 되면. 그리고 건강운이 조금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건강운 얘기를 좀 해주자면 타고날 게 병은 없어요. 내가 뭐 타고날 큰 병, 암이 걸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는데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 잔병치를 많이 한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예민해서 그래, 성격이. 내가 뭔가 심적으로 편치 않으면 몸에서 피곤,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거나 기운이 좀 떨어진다거나. 지금은 젊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이게 조금 오래가면 병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병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런 생각이나 사념 이렇게 복잡한 거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본인의 취미생활이 필요해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게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춤을 배우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산책이 될 수도 상관이 없어. 그냥 본인이 했을 때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하면은 괜찮다는 거거든요. 내가 근데 건강이 너무 약해요. 또 궁금하신 거. 사주에, 제 사주에 막 눈에 띄게 막 부족한 그런 게 따로 있는지. 본인이 부족한 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남자복이 없다라는 거. 이 남자복이 없는 건 인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나한테 제가 보는 인복이라는 거는 다른 분은 다르게 볼수 있어요. 제가 보는 인복은 친구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근데 사회적으로 내가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들,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때 남을 믿으면 안 돼. 본인만 믿고 가야 돼. 그냥 뭐 겉으로는 아 믿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믿으면 안 돼. 왜냐면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본인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 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직 어려서 그걸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경험이 좁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그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이게 왜, 이것도 사람적인 거죠. 이것도 뭐지, 인복인 거니까. 본인은 딱 하나야, 그거. 그리고 하나 또 알아야 될 거는 본인의 성격에 다 좋아.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단점을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딱 하나인데 내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여태까지 준비를 해놨어, 뭐 하나를. 근데 요만큼만 참거나 요만큼만 좀 기다리면 이게 내게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거나 못 참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공들였던 거로 만약에 내가 공들여서 100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치면 한 70개, 80개가 못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본인이 조금 성격이 급한 게 있어. 즉, 쉽게 얘기해서 좀 급급해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눌러야 돼, 이거를. 지금 나이대에는 내가 급하게 아무리 해서 손해를 봐봤자 그 손해 보는 게 미약해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제 크게 움직일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 그 손해가 좀 크게 올수 있다라는 거. 본인 좀 그걸 누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 좀 차분해질 필요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근데 사주가 뭐 나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되는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죠. 제가 봤을 때 걱정되는 건 본인의 건강이야.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팔이 아파서 이걸 뭐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고쳤어. 그러면 또딴 데가 또 아프고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몸을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계속 꾸준하게. 또 궁금한 거, 궁금하신 거. 그러면 밑에는 그 위쪽으로 해야 되면 하는 게 좋으면은 겨울 지나고서 하는 게 좋은 그쵸. 건가요? 지금 회복이 돼야 되니까. 지금 회복이 안된거 아니에요, 다? 네, 아직 치료 중이에요. 그쵸, 치료 중이죠. 근데 그게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줄 거. 언제쯤 되면은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 못 들었어요. 그냥 한 6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그럼 지금 몇 개월 차죠? 지금 한 3, 4개월 3-4개월 됐는데, 됐어. 근데 그 생각보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술 잡을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고. 어디 뭐 어떻게 안 좋길래? 발목이 인대가 늘어난 채로 8년 정도 있었어가지고. 이거 너무 미련스러운 거야. 8년이면 너무 8개월도 아니고. 되게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아파였어서. 고비가 조금 일찍 왔구나. 어쨌건 이것도 고비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비서 내가 봤을 때 올, 진짜 겨울쯤 돼야지.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건데 이 겨울 됐다고 해서 내가 딱 나왔을 때 해서 막 팍팍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물리치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만약에 뼈도 다쳤다가 다시 붙이면 몇 개월 동안 쉬다가 이걸 다시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운동 같은 걸로 물리치료로,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때 겨울쯤 돼서 겨울 돼서 다 나았다고 빵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좀 길게 보셔야 돼. 길게. 왜냐면 말 그대로 8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나을 거란 보장이 없죠.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조금 그래야 돼.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클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 뭔가 느껴지는데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이게 답답한 걸 지나쳐서 이제 화가 많이 생겼어. 뭐 매사 하나 작은 거 하나에 짜증이 많이 생기는 거지, 사소하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면 되게 밝고 유쾌하고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해 실없는 사람인데 헤헤거리고 산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화가 나고 예민해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근데 어차피 본인도 알잖아,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거 차라리 나았을 때까지 마음 편히 먹고 간다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자학을 하는 거야. 좋은 게 절대 하나라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쯤 돼서 하면은 본인은 그런 쪽 길로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뭐 그쪽도 되게 다양한 길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것도 해봤는데 조금 힘든 것 같으면 좀 틀어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내가 볼때 23, 24살까지는 본인은 계속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 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사이즈가 그려질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아까 그 남자복 얘기하신 거, 그 얘기하실 때는 막 도움 그런 쪽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피해를 막 받거나 이런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그쵸.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가볍게 설명을 해주자면 본인이 나이층이 있어요. 연애를 해. 그러면 연애는 서로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좋으니까 좋아하자고 하는 건데 이 연애를 하면서 좋은 거고 나쁜 게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막 애인 너무 나못 살게 굴고. 근데 이 남자도 날 좋아하는 애.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남자한테 휘둘리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원래 연애를 할때 요새 남녀 평등이니 어쩌니 해도 남자 여자 연애를 할때 남자가 리드해서 끌고 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본인은 그렇게 남자가 끌고 가면 너무 연애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만난 초반에는 당연히 서로 너무 좋아 죽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나이가 좀 먹으면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경험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지금 조금 사실 남자복 얘기 나왔을 때 조금 불안한 게 많아가지고 불안한 게 많다라는 걸 본인이 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제 안 좋은 일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요. 만나는 애들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준 대로 리액션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좀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한테 퍼주면 퍼주고 나만 희생하는 거야. 나만 희생하는 연애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많이 휘둘리니까. 그래서 이게 연애를 할 때는 남자친구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면 안 돼. 내가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남자가 돼야 돼. 내 배우잖아. 그래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할 줄 알아야지 이 연애도 잘 흘러가는 거지. 이 거꾸로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근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본인이 느끼더라도 안될 거야. 하다 그렇게 연애를 만약에 했을 때. 그렇게는. 왜냐? 아직 내가 너무 어리고 그런 걸 컨트롤 할 줄, 내 마음을 컨트롤 할줄 모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바뀔 거야. 근데 사람이 미리 조금 알고 있으면 맞아도 좀덜 아프지.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게 20대 때는 본인이 계속 좀 그럴 거예요. 20대가 좀 지나가야지 좀 제대로 되실 거야, 확실히. 근데 진료적인 부분은 꽃이 빨리 펴요. 27, 28. 원래 예체능 쪽 하시는 분들이 좀 늦게 피는 사람이 더 대부분 다반사인데 본인은 제 기준에서는 좀 이때는 좀 빨리 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아이돌 하신 분들은 되게 일찍 성공한 거지만. 근데 그건 되게 진짜 확률이 너무 적잖아, 바닥에서. 근데 본인은 그때쯤 되면 확실히 그때 되면 이제 금전 동걱전 안 하고 산다라는 거니까. 본인이 그 화만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지금 계속 이게 자꾸 막 튀어, 사람 성격이. 이래서 저랬다, 이래서 저랬다라는 거야. 자꾸 좋았다가 짜증났다가 막또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이게 자꾸 막 요동을 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치료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어차피 쉬는 거니까 그냥 쭉 쉬어버려, 편하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만약 조금 여유가 되면 어디 놀러도 갔다 오고 잘 편하게 그렇게 좀 힐링을 좀 하라는 거야, 말 그대로. 조금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본인이 이제 기껏해봤자 20이 막 시작했어, 나이가. 그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자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내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앞길을 막는 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조금 유하게 생각하고 좀 내려놓고 천천히 간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단 다친 거 고치고 치료하는 게 1순위고, 이게 빨리 낫고 뭐 하려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지 빨리 낫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기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본인은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지금 한 1년 정도 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쉬어도 남들한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대충 다 물어보셨나요? 네.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면, 본인은 사람 복이 없다 보니 사람을 믿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금전 복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본인이 조금 이제 금전 벌이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부모님 밑에서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연예인들 같은 것도 보면, 연예인분들 보면 나이 되게 많은데 계속 같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합이 너무 좋아서 잘 맞는 거고, 아마 뒤에 가면 갈수록 본인은 부모님이 좀 답답해질 거야. 왜냐면 나는, 본인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뭔가 시작을 해 맞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적인 걸로. 근데 그걸 조금 부모님이 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상황이 좀 되면 나와 살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늘 밑에서 나와 살아야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겨울까지는 좀 쉰다 생각을 해요. 치료만 점령한다고. 지금 뭐 다 물어봤어도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 거 생기신 건 그냥 문자나 이런 걸 줘주면 답변을 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알려줘야 돼. 생년월일이나 뭐 이런 부분을 잘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